장관님, 그 군영법 제92조 6에 대한 조항 폐지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 군영법 92조는 계속 유지를 시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. 당연하죠. 우리나라 군영법 92조 6항에 보면 동성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어요. 그것은 그 합의에 의한 동성애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거든요. 군이란 특수한 상황이 있고 그 영내에서 뭐 성행위를 한다고 하면 좀 특별하게 이렇게 다뤄야 되는 게 아닌가. 그래서 처벌도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의 주장은 이성애나 동성애나 똑같이 취급하라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이성애 관계에서도 영내에서 그 성적인 행위를 했을 때그 처벌을 하기도 하거든요. 근데 그 처벌의 수위와 그 동성애의 처벌 수위는 완전히 다르거든요. 경고나 견책 이 정도의 징계로 끝났을 사안인데 동성애자들의 경우에는 징역형을 받는다는 것,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평등의 문제다. 동성애나 이성애나 똑같은 법률로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. 올해가 이제 그 영국에서 동성애 처벌법이 폐지된 지 50년이 되는 해예요. 그 처벌법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거나 처벌을 받았어요. 오스카 와일드, 컴퓨터의 아버지 앨런 튜링 뭐 이런 분들이 다그 유죄 판결을 받으신 분들이거든요. 다른 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. 영국 법을 근거로 했던 많은 나라들,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는 법률적으로 동성애 처벌법이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. 근데 왜 유독 군영법에 그런 게 있을까? 살펴보았더니 우리나라 군영법은 미군정 때 만들어진 군영법을 근거로 했었고 미국의 형법에 그 동성애 처벌법이 있었던 거는 영국의 영향이었던 거죠. 근데 이렇게 영국의 영향으로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 동성애 처벌법이 영국에서는 50년 전에 폐지된 건데 5년 전도 아니고 50년 전에 폐지된 법률에 의해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 처벌을 받고 있다. 특히나 징역형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 끔찍한 현실이 아닌가. 예, 그런 얘기 꼭 드리고 싶네요.